M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일영입니다. 혼자가 좋다. 차라리 홀로 지내는 것이 편하다. 어느 사이 혼자의 삶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홀로의 삶을 위한 책 세 권을 간단하게 소개할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선영의 1인 창업이 답이다라는 책이 눈에 띕니다. 언제까지 회사 직장의 현대판 노예로 살 것인가?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살펴본 뒤에 기민하게 움직이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콘텐츠화하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 등이 책에 실려 있고 평범한 주부가 자신의 일상을 사업화해서 성공한 이야기 등 실제 성공 사례도 실려 있어서 참고할 만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은 여행한다. 이 말 마음에 드시나요? 10년 동안 기자로 바쁘게 살아온 카트린 지타. 그녀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시원하게 웃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혼자 여행을 떠났고 250회 이상 비행기를 타고 홀로 50여 개국을 여행하는 동안 결국 자신만의 삶을 찾게 됐다는데요. 그녀가 들려주는 인생을 바꾸는 여행 기술이 담긴 책의 제목은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입니다. 니나 쌍코비치의 책 혼자 책 읽는 시간은 사랑하는 언니의 죽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저자가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일이 큰 힘이 되었다는데요. 이 책은 그 서평들을 모은 것입니다. 책 읽기를 통해 깊은 슬픔을 홀로 극복한 사례인 만큼 책들의 내용보다 그 책들을 통해 저자가 풀어내는 이야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홀로인 사람들을 위한 세 권의 책 1인 창업이 답이다.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 혼자 책 읽는 시간을 소개했습니다.